사랑과 존경의 찬란한 장관 속에서 김지원 팬들은 타임스퀘어를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활기찬 축제로 변모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를 비추는 화려한 생일 광고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특별한 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기쁨으로 들떠있는 이 따뜻한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고판 공개. 열정적인 팬그룹인 스원의 선지이 후원한 이 광고판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뉴욕의 분주한 거리 위로 우뚝 솟아있으며 사랑받는 배우의 멋진 이미지와 진심 어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역동적인 디자인은 김지원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반영하여 지나가는 사람들과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축제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기대감이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하. 태양의 해와 미스터 선샤인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김지원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의 이 장대한 제스처는 단순한 지역 이벤트가 아니라 그녀의 세계적인 인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팬들이 축하에 동참하여 Happy 지원데이 해시태그와 함께 사랑과 지지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지원과 그녀의 헌신적인 팬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메시지. 생일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은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며 팬들이 품고 있는 존경과 애정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김지원의 매력적인 연기와 화면 밖의 매력을 포함하여 그녀와의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일 소녀를 둘러싼 아름다운 사랑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 참여하세요. 큰 날이 다가오면서 팬들은 축제에 동참할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든 멀리서 참여하든 김지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순간, 사진,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온라인에서 공유하여 이 글로벌 이벤트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해시태그 Happy 지원데이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오르도록 하여 김지원에게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시다. 결론. 타임스퀘어의 눈부신 광고판과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김지원의 생일은 단순한 개인적 이정표를 넘어 사랑, 재능, 팬들 간의 단결을 축하하는 행사임이 분명합니다. 생일 소녀의 도착을 기다리며 기대감을 계속 고조시키고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시다. 생일 축하해, 김지원. 전 GWSN 에레나, 새로운 싱글 배드로 컴백. 전 GWSN 에레나가 새로운 싱글 배드로 돌아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복귀를 알리는 레나는 10월 30일 KST의 두 번째 싱글 배드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GWSN 에레나로서 팬들이 익숙한 댄스 장르 대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것입니다. 레나의 마지막 싱글 Blame the Summon인 신비롭고 매력적인 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 GWSN 에레나가 새로운 싱글 배드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팬들과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나는 GWSN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녀의 컴백 소식은 단순한 귀환이 아닌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레나는 GWSN 활동 중에도 독특한 음색과 감성으로 주목받았고 특히 Blame the Summon인 그 신비롭고 매력적인 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곡은 여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레나가 새로운 싱글 배들을 통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싱글 배드는 그녀가 GWSN의 댄스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레나가 자신의 음악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레나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번 싱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레나의 싱글 배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배드러닝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곡은 아마도 사랑, 이별, 혹은 그리움과 같은 깊은 감정을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침대는 개인적인 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나가 이 곡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레나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어떤 창작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사, 작곡 모두 자신의 손으로 한 곡이라면 그 곡에 담긴 의미는 더 깊고 진정할 것입니다. 그녀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만큼 음악적 실험이나 시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그녀의 성장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 싱글이 발매되기 전 레나의 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생각이나 이번 곡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듣고 싶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아티스트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레나는 GWSN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서 더욱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나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이야말로 아티스트로서의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아티스트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 음악은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싱글 배드닌 레나가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자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스타일과 감성을 담아냈는지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레나가 이번 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나의 컴백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번 싱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음악을 지켜볼 것입니다. 레나의 새로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팬으로서 큰 기쁨입니다. 배드닌 그녀의 다음 단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